연구원 최대석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UID 최대석입니다. 서설이라 그러죠. 연초에 이렇게 많은 눈이 30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눈이 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정도 많은 눈이 온 걸 기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데 연초부터 많은 관계자 그리고 또 학생 그 정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올해로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와이드 통일학 연구원과 그리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평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매년 연초에 이렇게 북한 신년 공동 서적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했던 분석이 그해 북한의 어떤 그 대남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변했는데 그동안 좀 분석이 그동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어떤 신년 공동사들이 내용에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뭐 파쇼라는 얘기도 좀 빠지고 이제국주의라는 얘기도 좀 빠지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만 가지고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자세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올해 이제 이명박 정부도 이제 그 3년 이제 중간으로 가게 되고 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강성대구를 여는 그 시기 2012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북한이 모두 공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발전과 또 전기를 맞이할 때 그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오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올해 특히 경인년 올해가 뭐 특히 좋은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해 남북관계 어떤 새로운 발전과 그리고 변화된 어떤 한반도의 그런 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회의가 아주 잘 분석 좋은 분석과 그리고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수고하신 우리민족평화나눔센터 이종모 소장님 비롯한 우리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통일학 연구원 한인병 선생님 비롯한 우리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